얼마 안 돼갖고 이거 신혼재미에 너무 좋아갖고 이 노래를 했거든. 정말 좋은데 너무 좋았나봐. 그 이후에 나온 노래가 뭐지요? 이제 그 신랑이 싫어져갖고 이제 그 노래가 요즘은 그 저기 지은미 노래 새로 나온 노래가 있대요. 내일 가면 안 되나요? 시부랄 거 싫으면 오늘 밤에 가지 뭐하러 또 내일 가야 돼. 난 처음에 사님이 내일 가면 안 되나요? 그래서 아 바쁘면 오늘 가지 지랄하고 내일 가. 나 그랬거든. 그때 노래가 내일 가면 안 되나요? 그 노래가 나왔다. 주현미 씨 노래가 진짜 그런 노래가 나왔다고 알아요? 예. 저도 아직 그 노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주현미 씨 노래 그 노래가 나왔대. 내일 가면 안 되나요? 꼭 이혼하고 내일 가야 돼요. 120은 오늘 헤어져야지. 아니 120은 안 살면 되잖아. 그리고 남편이 백이 싫거나 마누라가 백이 싫으면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일단 남편이랑 마누라 앞으로 보물을 많이 들어놔. 보물을 들어놓고 약국을 가 이제. 약국을 가서 마데카솔 연고를 하나 사. 마데카솔 연고를 사가지고 와서 뭐를 하느냐. 밤에 잘 때 신랑 똥구멍에다 살살 발라. 그 마데카솔 연고가 뭐예요? 새살 돋는 연고잖아. 똥구멍 밖에 뒤져버리고 그거 있잖아. 그거 저기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그 걸리지도 않아. 아 똥구멍 다쳤다고 연고 발라줬다 그러면 되잖아. 3살 나갖고 똥구멍이 딱 맞게 죽어버리거든. 그럼 간단해. 범죄에 걸리지도 않네. 뭐하러 이혼하고 뭐하러 살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에? 누가 가르쳐줬냐고요? 제가 써먹어봤거든요. 그때 이 서방세계 그 뒤로부터 뒤로 엎어져 잠을 안 자더라고. 그렇게 해서 죽일까 봐 안 자 잠을. 엄마 그런 거 누가 가르쳐줬냐고? 우리는 TV를 보면서 다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저희는 드라마나 코미디나 남이 말하는 말 한마디도 다 기울여 듣습니다. 왜? 그 멘트가 조금 웃긴다면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멘트, 웃기는 멘트, 엔돌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코미디 프로를 보시면 아우 저거 웃기구나 웃고 마시죠. 저희는 그 말을 새겨 듣습니다. 아 여기다 어떤 말을 좀 섞으면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웃고 즐겁게 보고 가실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저희들은 많이 해요. 이 각설이들도 대가리 좋아야 각설이하지 못하면 되고 이 각설이 못하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이 멘트도 그런 의미에서 쳐봐. 내가 그거 연구한다고 대가리 세포가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 생각을 해보시오. 그렇지 않아도 머리도 안 좋은 거. 난 그래도 대학 나온 사람이거든. 이 아이 어디 생리대과 나왔어 그래도 내가. 근데 그 머리를 쓰는데 하루에 세포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우리도 진짜 머리를 많이 쓰거든. 근데 각설이들 때 진짜 똑똑해야 해먹습니다. 멍청하면 못 해먹어. 네. 저는 이제 노래 한 곡 더 하고 지금 몇 시요? 45분. 45분? 야, 저는 노래 딱 한 곡만 하고 야, 우리 삼돌이 품바님하고 교체를 해야 돼. 나도 힘들어. 몸살 나고 이틀 동안 못 나와서 오늘 처음 하려고 그래. 이틀 만에 3일 만에 하려고 하니까 몸에서 식은땀이 지금 줄줄줄 나네. 이게 힘든 직업이에요. 그냥 이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이 모래바닥 돌아다니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내가 여기 살이 3kg 한 4kg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저 여기 와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저, 예? 뭐라고요? 뭐라고 씹으렸어? 노래를 뭘 안동역을 한번 할까요? 뭐를 한번 할까요? 예? 안동역 좋다고요? 나는 저기 그래도 저거 노래 신청할까봐 제가 미리 얘기한 거예요. 고장난 내 자지 뭐 시계불알 내불알이 어때서 그런 거 있잖아. 고장난 내 자지 그 노래 있잖아. 고장난 내 자지는 멈추었는데 옆집 냄비는 고장도 없네. 그런 노래도 있고 그 시계불알까 내불알이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사이즈인데 그 노래도 있고 그런 거 신청할까봐 내가 그냥 미리 안동역으로 가려고. 자 안동역 갑시다.
구석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앵콜. 아, 2만 원 팁을 줄게. 3만 원 거슬러 줄 수 있냐고요? 당연히 거슬러 줄게. 이쁘게 웃어줘야지. 아니, 이렇게 신상적이시면 가만 있어봐요. 제가 쉬어볼게요. 3만 원 맞는가 보고. 3만 원 맞아요. 아유, 고맙소. 예? 한국의 남자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세상에 깊지만 못해. 5만 원, 5만 원 다 주지. 2만 원, 3만 원 다 주지. 고맙습니다. 아랫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바람피워도 걸리지 마시고. 근데 인물이 너무 잘생겼다. 딱 내 스타일이다. 그리고 현금이 5만 원밖에 없으시다고요? 금목걸이 줘도 되는데. 목걸이는 그래도 적어도 안 빼주시네. 아, 목걸이 주면 쫓겨난다고요? 시골에 맨날 나올 때 돈 10만 원 주지 꼭 5만 원 줘가지고. 그래도 얼마나 세상에 순수하셔요. 제가 5만 원밖에 없는데 혹시 2만 원 팁 주면 3만 원 거슬러 줄 수 있나 물어보는. 좀 보고 배우시오. 어? 웃을 일이 아니다. 진짜로. 진짜로 정이 많으신 분이야. 나는요, 저분이요, 여기서 4만 5천원 거슬러 들려도 거슬러 줍니다. 왜냐면 내가 작년 경주 가서 벚꽃축제를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5만 원짜리 팁을 주더라고. 그래서 샥시 내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한 번만 안아보고 합시다. 근데 그 아버지가 84세예요. 진짜로 정확하게. 근데 딸이 모시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내가 5만 원짜리 팁을 받고 한 번 안아드렸는데 그 다음날 또 오셨더라고. 그랬더니 혹시 샥시 내가 어저께 5만 원 팁 줬는가? 그래서 예, 아버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미안하네. 내 지갑에 5천 원짜리인 줄 알고 잘못 줬으니까 4만 5천 원 더 쓴 거잖아. 5만 원짜리만 보면 너 이런 죄가 걸린 사람이야. 예, 그 아버지가 잘못 색깔을 구분을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어쩔 때 보면 5천 원짜리 5만 원짜리 구분이 잘못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팁 줄 때는 꼭 본인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5만 원짜리 맞는가. 이제 저분은 거슬러 갔으니까 안 물어보지만. 자, 한국의 남자 한국 신청하셨으니까 한국의 남자 한국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기 대가리 한글의 남자를 한글의
나오면 기본으로 열고 가게 돼 있어요. 앵콜 해드리고 언니들은 셋이 왔는가? 여자들끼리 다닌 데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성질이 더럽거나 돈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네. 애팬네들이 돈은 있어 보여. 번쩍번쩍한 거 보니까 돈은 있어 보이는데 요즘에는 이제 있어 보인 뭐해. 원래 있잖아요. 양복 입은 새끼들은 돈 안 씁니다. 옛말 있잖아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그 말이 진짜 양복 입은 사람들은 돈 쓸지 몰라요. 그래도 있잖아요. 이런 데 와서 팁 주고 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그냥 편안하게 입고 나오신 분들, 아니면 저기 포스코에서 막 이러시 작업복 입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들이 이 공연이 서민들의 공연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 와서 한 번이라도 웃고 가야 그래도 집구석에 서방이 속색이고 서방이 두드러 패고 어 자식이 속색인데 뭐 여기 와서 웃습니다 하고 박수가 나오겠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집안이 화목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 나와서 박수도 치고 웃고 그러는 거지. 서방 새끼가 맨날 두드러 패봐요. 이런 데 나와서 오른밤에 가서 안 두드러 맞으니까 그거 연구하지 누가 박수 쳤어. 맞죠? 그래도 집안이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쌓였던 근심 걱정 이런 데 나와서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속곡도 한 시간 안 합니다. 뭔 말인지 알지요? 요즘 연속곡 하다 보면요 딱 이에 뜹니다. 뭐라고 떠요? 60초 후에. 예. 네. 그래서 저도 60초 후에 우리 삼돌이 품바님이 나오는 것도 60초 후에. 그분들이 왜 60초 후에라고 광고를 띄우는지 아세요? 중간에 광고 따먹으려고. 나는 왜 60초 후에? 나도 장사에 처먹으려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물건 파실 때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팔아주면 저는 부자 돼요. 저 각설이 내일모르면 때려치고 쳐야 돼. 그러니까 적당히 팔아줘. 필요하신 분들만. 알았죠? 여러분들이 매일 굉장한 멀쩡한데 제품이 불량나버렸다. 제가 형제들 중에 불량난 제품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인물도 좋고 참 진짜 키도 크고 다 그런데 나만 이렇게 작아요. 예? 근데 이쁘다고 말하지 마요. 남자들이 건들지를 않아. 이쁘다고 그러니까 시끄럽게 내가 주둥이를 다 떠들어서 그래요. 내가 항상 떠들잖아요. 이쁜 년들은 여기가 보존이 안 돼 있으니까 만나지 말라고 떠들었던 이쁜 년들을 건들지를 않네. 왜냐면 못생긴 년들은 남자들이 안 건들어서 천연기념물이거든 밑에가. 나같이 이쁜 년들은 남자들이 하도 많이 지나가서 보존이 안 돼 있어. 이쁘다 그러지 말고 못생겼다고 그러라고 자꾸. 그래야지 남자가 달라붙을 거 아니야. 이상하게 나는 팬들이 생겨도 여자 팬들이 무지하게 생겨요. 그저께 포항에서 봤어요 그 아줌마? 팀만 주면서 양쪽 볼때기 뽀뽀하고 난리 나버렸잖아. 나도 남자 좋아하거든요. 아줌마가 그냥 양쪽 볼때기 뽀뽀하고 난리 돼. 자 정인아 주지 말자. 한 곡 올리겠습니다. 인사를 얼마나 했을게. 내가 그래도 배움에 있는 집안의 딸이거든.
우리 오빠가 아까 신청했는데 오빠가 팁을 안 줘서 내가 맨 늦게 해주는 거야. 다른 분들 팁 주신 분들 거 먼저 해주고. 사실 그렇잖아. 인생사가 다 그렇지 뭐. 안 그래요? 팁 주신 거 먼저 해야 돼. 그거 아까 빨리 줬으면 내가 빨리 해줬을 텐데. 고맙습니다. 그거 아까 신청할 때 줬으면 내가 빨리 해줬잖아. 미안해 오빠. 팁 주는지도 모르고 안 해줘가지고. 자, 인생아 한 곡 해주세요. 물 한 컵만 주세요. 아유, 내가 약을 먹었더니 목이 엄청 타네. 계속 앵콜되니까 나만 하고 오늘 미스신도 없는데 그냥 나하고 삼돌이 하고 그냥 끝내게 오늘은. 미스신이 어젯밤에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 초장치려면 우리도 바빠. 그러니까 나 이제 노래 한 곡만 더 하고 나도 힘드네. 지금 6시 40분부터 했다 진짜.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6시 40분부터 지금 몇 시간째예요? 2시간째예요? 그죠? 2시간 좀 넘게 했을 거야. 나도 힘들어. 진짜 노래 한 곡만 다 하고 저는 진짜 퇴장하겠습니다. 앵콜 했으니까 앵콜. 뭔 노래를 앵콜 할까요? 울고 넘는 박달재. 울고 넘는 박달재는 했어요. 했어? 뭘로 앵콜 한번 할까요? 젖는 지리. 시골을 다 연맹해놨다 주댕이가 붙어버리는 거야. 예? 꽃길? 나 그 노래는 못 배웠어. 나 진짜 꽃길이라는 노래는 못 배웠습니다. 내가 엊그저께 배우려고 이제 인터넷을 틀어놨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뜨긴 뜨나 봐. 꽃길은 어떤 길이 꽃길이냐? 죽을 때 꽃상에 타고 가면 꽃길이야. 맞잖아.
호상이 타고 가면 꽃길이지 뭐. 그때 죽을 때나 꽃길 가시오. 그냥 대충 살다가 뭔 말인지 알지? 그냥 내 마음대로 부르네. 별난 사람, 별난 사람 한 곡 부르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알았잖니? 죽을 때 꽃상에 타고 꽃길 가? 근데 요즘에 상에 타는 사람 별로 없지 않아요? 진짜 옛날에 상에 나가면 많이 울었거든요. 촌에서 살 때. 근데 요즘 상여가 없잖아. 씨부랄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됐지. 한 번 죽으면 됐지. 사람을 갖다가 불태워 죽여. 씨발 갈아 죽여.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참말로. 옛날에는 그냥 한 번 죽으면 무덤에 묻었잖아요. 요즘엔 봐봐요. 일단 한 번 죽어요. 에? 두 번째 불태워 죽이네. 그 세 번째는 어때요? 갈아 죽여요. 사람을 세 번 죽인다니까. 그 옛날처럼 묘에 묻는 게 아니잖아. 그 인생은 세 번 죽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뿌려주면 될 텐데 그냥 세 번씩 그냥 갈아갖고 그냥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죽는 사람도 억울하냐고. 자, 별난 사람 한 곡 하고 저는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이거 팔으라고? 아, 씨. 당장 저 새끼가 내